단독 PSA 고급 브랜드 DS 국내 출범 계획. 과연 차차는? 프랑스 PSA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DS가 내년 국내 시장에서 독립 브랜드로 론칭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푸조 시트로잉의 한 관계자는 26일 내년 상반기 안에 DS 브랜드를 독립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DS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시트로잉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별도로 분리돼 소개된다는 설명이다. DS는 디프런트 스피릿과 디스팅크티브 시리즈를 축약해 앞글자만 따서 브랜드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자동차 브랜드에 비해 남다른 면모와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DS 브랜드는 DS3와 DS4, DS5 등으로 모델군을 갖추고 있다. DS는 국내에서는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 DS라기보다는 오히려 시트로잉 브랜드의 라인업으로도 더 익숙한 모양새다.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DS 브랜드로 독립된 상태지만 국내에서는 판매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러 DS라는 브랜드를 강조하진 않았다. DS 브랜드는 내년 1월 플래그십 SUV DS7 크로스백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며 이후 국내에서 독립 브랜드로 론칭된다. 특히 브랜드 입지 강화를 위해 DS7 크로스백이 국내 시장에도 함께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DS는 국내 시장에서는 인지도와 판매량이 미미한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푸조 시트로잉 측 관계자는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DS 브랜드는 국내 시장에서는 인지도가 낮아 판매가 미미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 독립 브랜드로 론칭되면 브랜드 가치와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PSA 그룹이 특수 제작한 럭셔리 SUV 프레지덴셜 DS7 크로스백을 이용했다. 이브 본퐁 DS 총괄 사장은 DS7 크로스백은 고급 소재와 장인 정신 및 기술이 결합된 프랑스 감성의 집약체라며 DS7 크로스백은 혁신적인 첨단 사양들로 글로벌 SUV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